오늘 하는 선목은 호박 선목을 할 겁니다. 그래서 호박, 지난번에 고추 선목 많이 했었죠. 몇만 개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호박을 하는데, 호박 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. 큰 거를 가지고 하는데, 호박이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다섯 마디, 여섯 마디 정도에서 이렇게 정화를 따줘야지 자식 순들이 많이 생기면서 호박이 많이 달려요.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겸 이렇게 정화를 가지고 삽목을 해볼 건데요. 호박 삽목은 웬만한 분들은 또 다 아세요. 호박 삽목하는 거, 토마토 결순 따서 하는 것처럼 호박 삽목을 하는데, 여담인데 아주 수년 전에 잘 아는 그 지인이 농사를 많이 졌어요. 하우스를 한 10억 정도, 그 당시에 10억 정도 채무가 있었습니다. 뭐 해도 이제 돈이 안 돼. 그러니까 근데 만차랑이라고 하는 단호박이 그 당시 나왔어요. 그래, 그 저기 죽집에 이제 들어가는 그 단호박인데, 럭비공처럼 생긴 거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재배를 하면서 모종을 파는 거예요. 모종 팔고 하우스 열매통에다 다 그거 심어가지고 2년 만에 그 10억을 다 갚았습니다. 그 당시 만차랑 그 호박 모종 하나에 한 만원 정도 같은 거, 5천원 정도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그냥 꼽으면 싹이 나니까, 뿌리가 나니까요. 그래서 호박은 그 옛날에서부터 삽목을 많이들 했습니다. 자, 그럼 보실까요? 그래서 선단을 잘라 가지고 왔고, 마찬가지로 입자로 있는 그 하단 부분을 예리하게 커팅을 해 주시면 돼요. 전지가 위로 잘 드는 거 가지고 예리하게 하셔도 되고, 이렇게 저처럼 날카로운 칼, 그 다음에 그저 깨끗한 거요, 가급적. 그리고 그냥 꼽아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흙이 지금 부드러워서 그냥 해도 되는데, 호박은 습도만 조금 있으면 공중에서도 뿌리가 나니까요. 그리고서 물 한번 주고, 물 한번 주고 비닐통에 들어가서 있으면 알아서 그냥 발견이 되는 거니까, 여기 끝입니다. 네, 그래서 호박 삽목 해봤습니다. 요거 셔츠로 뿌리 내리는 것도 올려드릴게요. 호박 뭐 아주 뭐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한 주만 가지면요.